배우 정소민은 1989년 3월 16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해맑아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대단한 악발이라고 하며 중학교 때까지 발레를 전공, 고등학교 때에는 한국무용을 전공하였다. 예체능과라고 해서 공부를 등한시하고 싶지 않아 무용을 하면서도 성적은 상위권을 유지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에 수석 입학까지 했다. 2009년 단편 영화를 시작으로 2010년 나쁜 남자의 홍문의 역을 맡으며 정식 데뷔를 하였다. 같은 해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장난스런 키스에서 주인공 오한이 역을 맡았으나 타 방송사의 경쟁작이 너무 막강하여 고배를 마셨다. 경쟁작은 시청률 50%대의 제빵왕 김탁구,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였고 두 드라마가 종영되어 시청률이 4%대에서 8%대까지 조금 올랐으나 이후 작품이 대물과 도망자였다. 이후 매년 드라마나 시트콤의 주조연으로 활약하였으나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2016년 10년 넘게 인기리에 연재 중인 웹툰을 기반으로 한 마음이 소리에서 최애 공역을 맡고 만취의 봉으로 불리며 이광수와의 달콤살벌한 로맨스 및 특급 케미스트리를 보였다. 2017년엔 전국구 시청률 보증수표인 KBS 주말 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에 출연하며 이준과의 케미 및 서브 커플로서 후반부 시청률을 견인하였고 TVN 이번 생은 처음이라에서 이민기와 함께 로맨스에서 코믹까지 안정된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이며 연달아 흥행에 성공하며 인생작을 갱신, 새로운 로코퀸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그 후 2018년 일본 원작 드라마인 TVN 하늘에서 내리는 이렇게의 별에 출연하여 서인국과 운명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사랑을 연기하였고 이후 영혼수 성공, 월간집 2022년엔 환혼의 무더기 역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 배우 정소민은 예명으로 본명은 김윤지이다. 나쁜 남자 출연 당시 선배 배우인 우현수가 예명을 지어서 활동할 것을 조언했고 철학관에 가서 특이하게 초성만 받아와서 짜맞춘 예명이라고 하며 맑은 연못을 꿈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라디오 프로그램인 배성재의 텐에 출연하여 예명의 에피소드를 말할 때 모음만 받았다고 잘못 말해 파수들과 배성재에 의해 어휘라는 별명을 얻었다. 유독 많은 미남 배우들과 많이 출연하였고 찰떡 케미를 보여주었다. 팬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모델 킬러로 불린다는데 그 이유는 모델 어벤져스로 불리는 김우빈, 김영광, 성준, 홍종현 등과 출연한 작품들이 있고 다음 타겟은 이수영만 남았다고 한다. 2019년 화장품 모델로 팬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광고가 유튜브에 거의 융단폭격 수준으로 노출되어 이 광고 모델이 누구냐라는 루트로 정소민을 알게 된 케이스가 많다고 한다. 개인 유튜브 채널 정소민 솜데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독자명은 솜댕이이다. 원래 팬들의 투표에 의해 솜뭉치라는 애칭으로 구독자 애칭이 선정되었지만 가수 정소민의 팬덤 이름이 솜뭉치와 비슷해 2위를 차지했던 솜댕이가 구독자 애칭이 되었다. 정소민은 2022년 9월 개봉된 영화 늑대사냥에 출연하고 있다. 늑대사냥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태평양에서 한국까지 이송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껏 보지 못한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이다. 극중 정소민은 여성강력 범죄자 호송 담당 영사 다현 역을 연기하고 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